선택한 BJ한테 2분 안에 내 실명 알면 3,000원. 진짜 광다가 믿을게. 너가 선택한 BJ한테 내가 실명을 물어봤는데 실명을 알면 3,000원이야. 누구한테 전화할까? 진짜 네 주변에 잘 생각해라. 내 실명을 아는 사람? 정말 가까운 사람 있다. 쉽다. 근데 너네만 쉬운 거야. 다른 BJ들은 몰라, 내 실명을. 관덕님이 연주님한테 전화. 연주님한테 전화? 연주님이 누구예요? 왜 이렇게 돌려서 하는 거예요? 연주님이 누군지 모르고 번호도 모르는데 가까운 사람 놔두고 왜 돌려서 가요? 이유가 뭐죠? 저 마이너스 주고 싶은 거죠? 이렇게 말하셔도 돼요. 저희 형님으로 가시죠. 그럼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럼 강태에게. 이건 그냥 2분 안에 안 해도 되겠네요. 자기야. 강태야. 자기야, 왜 방송 껐어? 방송 껐지. 우리 나 이렇게 몰래 만나는 거 너무 힘들다. 강태야. 오늘은 또 뭐 어떤 욕을 해줘야 되는데? 혹시 아니다, 이건 너가 알 것 같아서. 아는 거라서 내가 그냥 천천히 할게. 2분 동안 즐기다가 마지막에 내가 말할게. 아니 뭘 2분 동안 뭘 어떻게 하다가 뭔 말을 해. 아니 그냥 마지막에 내가 이거 뭔지 알지? 라고 물어보면 너가 바로 대답할 것 같아서 여유 좀 부릴게. 그 정도로 쉬워 문제가? 너무 쉬워. 그러다 못 맞추면 어떡해? 그러지 않을 거야 아마. 그래, 부산 여행은 어때? 부산 여행? 별풍선이 안 터져서 힘들어. 근데 강태야. 내 실명이 뭐게? 너 실명? 응. 황선자였나? 장난치지 말고. 몇 초 남았는데? 1분 지나가 빨리. 이혜린. 맞았어. 알겠어요. 고마워요. 네. 겁니다. A few moments later. 페요. 페 감사합니다, 오빠. 오빠. 나랑 결혼해줄래? 정말 행복하게 해줄게. 네가 하는 일 신경 안 쓰고 내가 살 길 살아갈게. 늦어도 지랄 안 할게. 대신에 내가 게임하는 것도 지랄하지만 롤만 해도 가만히 놔도 내 인생 신경 쓰지 마. 브론즈 도와. 브론즈라서 계속 게임해도 신경 쓰지 마. 나 닮은 아이 하나, 너 닮은 아이 하나 놓고 게임 존나 하자, 롤 존나 하자, 골드 한번 찍어보자. 얘 쌉소리다. 뭐 먹지? 개미집 맛있다는 말 너무 많이 했어 사람들이. 60,000원이나 했어? 나 껍데기 먹을 수 있겠는데? 나 솔직히 말할까 얘들아, 나 낙지를 못 먹거든? 근데 이번 연도는 내가 뭐 많은 것을 달라지게끔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시즌이야. 내가 안 해본 것들, 내가 모르는 것들, 내가 못하는 것들을 해보려고요. 그래서 오늘 번지도 한 거거든? 그러면 해볼까? 낙지 도전해볼까? 인지야? 여기 제일 잘 나가는 거 뭐예요? 낙곱새. 낙곱새가 얼마예요? 기본 200원이야. 14,000원이에요? 예, 28,000원이지. 28,000원이요? 1인분은 안 돼요. 진짜요? 예. 그거 주세요. 낙곱새 두 개? 네. 진짜 대박. 뭔지 알아요? 낙곱새. 낙지도 곱창도 못 먹어요. 저는 2024년 진짜 못하는 모든 것들을 많이 해보려고 다짐했거든요. 곱창, 낙지 도전할게요. 여러분 진짜 낙지도 곱창도 못 먹습니다. 저는 곱창. 느끼한 맛이야, 느끼한 맛. 비벼 먹는 거야? 콩나물이랑 김가루 먹는 거야?
앞을 사과를 넣어주시나? 근데 서울에 있는 개미집이랑 다른데? 도전은 해봤지만 곱창은 못 먹겠어. 너무 느끼한 맛이야. 좀 징그러운 것 같아. 네! 고마워요!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네, 수고하세요. 네. 일단은 바닷가를 가보자. 부산에 와서 바닷가를 한 번도 안 볼 순 없잖아. 이번에 이거 하면서 있잖아, 나 느낀 거 되게 많다. 나 대학교 때 같아. 밥 먹는 거 얼마인지 계산하고 확인해서 밥 먹고, 비싼 거 안 먹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니 너 왜 거기 있어? 부산에? 누구랑? 혼자 부산에 왔다고? 혼자면 부산에 오는 도라이가 어딨어? 혼자면 부산에 오는 도라이가 어딨어? 그러면 일단 개미집 앞에서 볼까? 아니 누구냐면 BJ 아니고요, 저 아는 오빠랑 같이 봤었던 친구인데 배우예요, 남자애인데. 나 지나가다 봤다는 거야. 바로 옆에 지나갔대, 카톡 와서. 여러분들 알지 모를지 모르겠어요. 안녕. 아니 어떻게 혼자 왔어? 아 그냥 놀려고 왔는데. 아니 어떻게 혼자 놀러 와? 아니 친구가 내일 있다 그래가지고 잠깐 보려고. 아 그래, 친구 보러 온 거지? 네. 그러니까 지금 술 냄새 많이 나는데? 한잔했어요. 그러니까. 혹시 자기소개 한번 해줄 수 있어요? 아, 예, 저 연기하는 배우 정우재라고 합니다. 네, 정우재입니다. 정우재. 근데 그 본명은 아니지? 네, 활동명이 정우재. 정우재 씨입니다. 와 대박. 아, 이 요즘 활동하고 있는 거 있어? 아 요즘은 이제 최근에 홀레대첩이란 드라마를 끝냈고. 아 이제 방영되는 거야? 아니 방영하고 이제 마지막 화까지 다 나왔어요. 아 홀레대첩? 홀레대첩 KBS 드라마였고. 요즘은 이제 유튜브 다른 어떤 예능 컨텐츠? 네, 하나 찍고 있어요. 홀레대첩 다 아네. 우와. 저 김집이라는 역할이었습니다. 김집이라는 역할이었대요. 예. 근데 막 수염 붙이고 막 갓쓰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이랑 또 다를 거예요. 정우재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 축구선수래요. 예, 정우재랑 축구선수가 있어요. 아니 그래도 열심히 하고 완전 진짜 최고잖아요. 예, 여러분 열심히 하는 거에 얼마 최고입니까? 언제까지 계세요? 나는 내일까지? 좋겠나. 지금 어디야 너? 아니 저는 여기 저기 앞에 있는 호텔에서 있는데. 지금 어디를 갈까 지금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친구랑 있다면? 아 친구는 또 다른 친구랑 같이 있어요. 아 진짜? 네. 나는 일단 바닷가 가보겠어. 한 번도 안 했어. 아 진짜로? 오케이. 일단은 친구들이랑 알겠습니다. 잘 놀아. 알겠습니다. 친구들 화이팅!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 같이 놀자 해 하는데 나 돈 벌어야지 얘들아. 쟤를 춤시켜서 돈 벌 순 없잖아. 얘들아 이거 뭐야? 저거 뭐지? 근데 참 신기하게 난 이 빛에 끌려. 저 빛에 가보자. 멘트 좋았다. 빛에 끌려 좋았다. 도플. 날 끌어들이는 빛이야 이 빛? 이게 대체 뭔데? 그냥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 뭔데?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남자 생겨서 연인 생기는 거예요? 이 길을 따라가면? 개 쌉소리다. 우와 밤바다. 저 90년생 9월 5일 시간이요? 아침 7시 45분이요. 개인 사업 하세요 아니면 직장인이세요? 사업도 하고요. 원래는 방송은 계속 하고 있어요. 한 평생이 지난 후. 자. 네. 두구. 보십시오. 네. 우리가 보면 목화 토금수 승시가 뭐예요? 이씨예요. 유씨는 아버님이 이씨니까 자기를 따라간 거고. 이 사주에서는 이걸 뭐라고 물어보냐면 일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는 일간이 뭐냐면
물이에요, 개수. 네. 이게 물 사주에는 네. 임수가 있고 개수가 있는데 이게 네. 플러스, 이게 마이너스. 그러니까 성향이 좀 남자보다는 여성스럽죠. 아. 그다음 지금 보면 여기 자기 미래 사주에 사업운도 많고 식상운도 네. 많고 이 말이 뭐냐면 아가씨가 식당에 들어가고 그러면 손님이 없는데 네. 아가씨가 들어가면 막 손님 따라가는 거예요. 식상운이 먹을 복이 많은 분이고 그 다음에 돈은 할머니 자기 돈을 깔고 태어났고 그 대신에 이제 사회성이나 인덕이나 인복이나 이런 다 있는데 본인은 남편은 없는 사주예요. 네? 이 말이 뭐냐면 자기 아버지가 보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 딸 백화점에서 멋진 옷을 하는 사이버 하고 아빠가 200만원 주는데 자기는 백화점에 온 데 돈을 다 들이받아 내 눈에 맞는 옷이 없어요. 네. 자기는 사주가 남편이 없는 사주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혼자 이게 있으면 자기는 시집을 안 갈 수도 있으세요. 그 다음에 앞에를 보면 2022년 2022년에 4월달, 5월달, 6월달에 그때 남자친구는 온 걸로 보이고요. 22년 5월달이요? 네, 4월달, 5월달, 6월달. 남자가 왔다라는 건 아니고요. 연락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아가씨가 지금 이 남자친구가 많은데 남자친구가 온다는 건 뭐냐면 자기는 이럴 수도 있어요. 사람을 많이 가릴 수도 있어요. 사람을 많이 가린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보면 이게 결혼의 4단계 법칙인데 네. 아가씨가 어쨌든 남자친구를 사귀려면 연애를 하거나 이런 결혼까지 가려면 본인의 감정선이나 아니면 본인의 느낌이나 감정에 이 본인의 마음의 문을 통과해야만이 연애도 이루어지고 앞에서 사람을 많이 걸러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남자친구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외관상에 비춰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말씀 드렸죠. 아가씨가 백화점에 가면 내 취향에 맞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인성을 중요시해야 되는데 아가씨는 요게 너무 좀 많이 외모요? 외모 치상인 것 같아요. 외모 치상인 것 같아요. 아 진짜 아 너 외모 그렇게 많이 보는 스타일 아니야? 야 쌉소리다. 좋아사람 안 돼. 홍역사람 안 돼. 바람기는 진짜 바람 게 없어요. 남자들이 자기를 좋아할 뿐이지 자기가 남자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아,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남자한테 많은 관심이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신기하다. 어떻게요? 왜 그렇지? 왜 그럴까? 사주가 그런 건 어떻게? 신기하다. 사주가 진짜 통계적으로 된다고 하니까. 네, 남자로서 남편이 없다고. 아 남편이었다.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이런 거에 그 빠지는 순위 그 우리가 보면 방송에 가가지고 뭐 애기 엄마가 게임한다고 애 안 놀고 애가 혼자서 몇 시간을 하다가 뭐 애가 뭐 잘못했다 그게 자기 사주예요. 자기 사주가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든 거잖아. 예를 들어. 예를 들었는데 무섭게 아 자기가 무슨 스타일이에요. 자기가 자기 좋아하려면 몰입하는 스타일. 아 너무 몰입하는 스타일이야. 빠지는 스타일. 맞아요 맞아요 엄청 빠져요. 맞아요. 네. 그다음에 뭐 빠진 거 뭐 이게 빠지네. 자기 사주가 그런 사주예요. 아 근데 맞아요. 그런 거 잘 빠져요. 그러니까 깊이 빠지는 사람 게임에도 네. 게임을 일반 사람들은 저 같은 경우는 저 검사인데 게임을 싫어해요. 몇 번 하다 보면 안 하거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키를 하든 아니면 뭐 카약을 하든 몇 번 하다가 카약도 100만원짜리 사놔놓고 막 한 세네 번 낚시를 가다가 아 됐다. 아 진짜요? 네. 근데 본인은 이게 본인이 좋아하는 걸 이게 딱 하면 고객 많이 빠져요. 네, 안 질려요, 잘. 종합 사주 5만 원입니다. 네, 지금 보냈어요. 응, 원래 32살에 남자친구 들어왔을 때 그걸 잡았어야 돼요. 그걸 안 잡았네. 32살 때 만났었던 남자친구 잡았으면은, 저는 큰일 났었어요. 아주 이상한 사람이었거든요. 일단, 저는 가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자기 인생의 명운을 한번 그려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왔으면 그래도 결혼은 하고 와야죠. 네네, 이 세상, 저 이 세상 사람이니까요.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만 꼴까 싶었지, 남자가. 이거 먹고 안 하고 싶어, 그만 꼴러. 감사합니다. 근데 저 너무 추워서 못 다니겠어요. 일단 숙소에 가면 안 돼요? 숙소 가서 얘기 좀 하면 안 돼요? 아니면 로비에 있을게요. 로비에 여러분들이 숙소가 너무 답답하시다면 로비에 있을게요. 따뜻해. 너무 따뜻해.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주에서 결혼 못한다고 한 사람 결혼한 사람 많을 거 아니야? 맞지?
어차피 내 미래는 개척되잖아. 혀주 안 믿어. 혀주 안 믿는데 계속 자꾸 파트가 똑같이 다 나오니까 좀 찜찜하긴 해. 나 남친 있을 때 갔는데 나보고 이번 연도는 남친 없다고 아 그리고 틀린 것도 많았어. 근데 내가 그냥 일부러 맞다고 한 거야. 당황하시지 말라고. 사주 들어도 한 번도 없어. 근데 좋은 게 더 많으니까 나는 지금 사주 사촌 동생들이 영상 왔어. 아 귀여워. 일단 27,000원에서 폼클렌즈 하나 사러 갈 거고 이거 내 열혈 요정이한테 이런 모습 보여주는 거 맞아? 열혈한테 이런 모습 보여주는 거 맞아? 목주름 보여주는 거 맞아? 제주도 여행처럼 난 지금 애써 너무 힘들잖아. 빡세게 다녀서 아 진짜 롤하고 싶다. 진짜 너무 고생이다. 따뜻한 집에서 롤이나 좌우하고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나는 예스 나는 예스 예스 나는 따지 말아요 말해줘 말해.